자, 파트 2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50쪽 총설 부분입니다. 150쪽 페이지 150쪽 뭐예요? 네, 총설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등기법 특징이 아닌 거 한번 얘기해 봤는데, 거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촉탁 했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지적은 세금 거둘라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무조건 짓궂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네가 뭐예요? 네 부동산 팔때 당사자 신청하는 거 받겠다는 게. 어? 근데 부동산에 관한 그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식주의고 성립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라 그랬죠?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 주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속요건주의라는 말을 이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원인 없이 말소됐더라도 이한번 기록이 되면, 물권이 바뀌는 거니까. 만약에 뭐예요? 원인 없이, 만약에 뭐예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든가. 자, 뭐예요? 예컨대 바이러스 먹어서 뭐예요? 몇이 됐으면 다시 회복하면 된다니까. 왜? 자,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인청 정보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권리인가가 맞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항상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 효력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발생한다. 그게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권 변경의 효력은, 자,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냐, 아니, 효력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 아니, 그죠?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등기를 뭐예요? 마친 경우 있죠? 마친 경우. 이 마친 경우, 뭐할 때? 예, 접수시단. 자,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를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급에 기록하고 식별부로, 그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부를 표시해야지만이 뭐예요? 식별을 표시해야지만이. 자,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을 7억을 적어야 되는데 70억을 잘못 적으면, 문제 소지가 생기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자, 아이디 같은 식별부를 뭐예요? 지방법원한테 부여받아서 식별부를 표시합니다. 등기부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그게 이제 식별부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는 게 마친 경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접수할 때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우리가 뭐 마우스 클릭할 때 클릭해갖고 저장시키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자, 등기를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시다. 마친 경우가 아니다.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요. 말 그대로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이 매매가 우리가 뭐 민법에서 따져볼 때 뭐가 있고 이 상대적인 무효 취소가 있고 절대적인 무효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이 절대적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무효와 취소. 절대적 무효가 뭔데?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겠죠? 미성년자고 법률행위하면 뭐예요? 자, 이 절대 취소입니다. 취소. 어?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절대 원인행위가 절대적인 무효취소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 무슨 등기? 예, 소유권 물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같죠? 그러면 이 등기가 뭐예요? 이 등기가 자, 원인행위 무효가 됐을 때, 이 등기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이 무권리자를 믿고, 이 부동산을 뭐 해봤자, 취득해봤자, 이 병이라는 뭐예요? 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공신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무권리자를 믿고 신뢰해봤자, 취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인 뭐라고? 상대적인 무효와 뭐가 있어요? 취소가 있다. 자, 그래서 민법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9조 차고 사기 방법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 자, 무슨 등기? 예, 소유권 물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을로 갔다 앉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단서 조항에 선의 3조 보호 규정이 있어요. 예,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이 등기를 믿고 뭐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자, 이 3자는 뭐, 이 선의 3자. 이 3자는 뭐예요? 선의 3자로 추정하니까. 자, 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을하고 짜고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뭐예요? 갑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 뭐예요? 선의 3조 보호 규정 때문에 이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등기를 믿고 뭐요? 자, 권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예,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수인이 등기를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못하는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게. 자, 2번 문제는, 자, 부동산 등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같아서, 등기 인청은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석 또는 전자인청하는 경우, 자, 공동인청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가, 자, 형태가 두 가지란 얘기니까.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전자신청할 수도 있고, 형태가 두 가지란 얘기예요. 자, 2번 성립요건을 취하는 현행 민법화에서는 법률규정 동그라미 치고, 법률행위는 뭐예요? 자, 두 사람이 법률행위 의사표시하고,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변동이 생긴다는 얘기고, 법률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예,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 등기한다는 얘기. 법률규정에 한, 자,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자,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규정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자,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과실에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등기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있죠? 국가배상법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 4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1동 건물 구분한 구분 건물 있죠? 구분 건물은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위에 84년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어요. 자땅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이렇게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땅 위에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 하나가 뭐예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이땅 하나하나를 뭐예요? 자, 하나를, 이 법에서 하나하나를 팔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면 한동, 그 단독주택 다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했다는 얘기니까? 하나하나씩을 나눠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큰것 중에 하나를 구분 건물로 해서 팔수 있게끔 법에 정해놨다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건축업자들이 뭐 하더라는 게 이거. 이땅 위에, 예, 뭐 위에 이거, 이 건물, 나중에 준공사 떨어지면 여기다 뭐예요? 옥상 하나 더 줬더라, 옥상 하나. 옥상 있죠? 옥상 하나 더 줘갖고 팔아먹으면, 자, 나중에 재건축할 때 옥상 옥탑 산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없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게. 그래서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일동 큰 건물 표지판 하나 집어넣고 각자 뭐라고 전유분 표지판을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갑골구 있죠? 이걸 통째로 뭐예요? 통째로 다 묶어놓고 이게 다 1등기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이 등기부 보라는 게요. 큰 건물 이큰 건물에 그 전유분 건물이 몇개 있는가? 4개 있죠? 개수 4개죠? 그래서 가서 현장 가서 보라는 게몇개 있는가? 만약에 5개죠? 그럼 공시기 5개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지 말라는 게. 그런 공시를 하기 위해서 전부가 1등기 기록, 1등기, 그냥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아니라 1등기 기록이란 단어 앞에는 꼭 뭐예요? 무슨 단어가? 전부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됐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뭐예요? 1동 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 건물이 나오면 중간에 전부 나오고 1등기 기록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이 가장매매, 민법 108조 가장매매에서 이전등기 형성된 경우에 가장매매를 사실을 모르고 이등기를 신뢰한 거래한 3자는 보호된다. 이건 뭐예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에요. 절대 뭐라고 공실의 원칙이 아니에요. 선의 3자 보호 규정입니다. 자, 그 3번은 뒤에 겹치니까 넘기세요. 자, 4번이 중요하죠? 4번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법 할 때는 주등기로 등기부에 1번, 2번 쓰느냐? 아니면 1-1번, 1-2 이게 부기등 쓰냐. 그게 뭐예요? 등기 실행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꼭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중요하니까, 부기등기 꼭 옳은 거 모두 골라 별표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주등기 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건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명의는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 자, 서울에 살다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대전으로 이사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권리주권 있죠? 환매특약 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전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하라죠.
자, 그럼 일단 거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하죠.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물권 몇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소유권, 자, 지상권, 자, 이게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이 붙어 다니니까 그 빼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있으면 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예, 저당권이 글자가 몇 글자니까? 세 글자니까. 소유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주등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부기등기하죠. 그래서 이 지상권 등기 아래에 이렇게 지상권 등기,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하면 이 지상권이라는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죠. 자, 그러면 자 병이라는 사람이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 얘기입니다. 자, 또 자,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 맞고. 환매권에 해줬는 게는 환매권 자체가 부기등기죠. 부기에 부기 맞고. 권리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얻으면 주등기로, 자, 승낙서를 얻으면 주등기로 시작. 승낙서가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반대로. 승낙서를 얻으면 뭐예요? 얻으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주등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디귿번호는 뭐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되면 이제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죠? 기역 니은 들어가야 돼요. 그 1번이 답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니 1번,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했을 때는 그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뭐예요? 주등기에 의한 게 아닌 게 주등기에 의한 게. 자, 그 순서에 따른다, 순서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 예, 저당권 등기, 을. 자, 2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가 A란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러 소송 중에 이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1-1번 뭐가 들어갔어요? 가, 압류가 들어갔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얘 아들 내미가 자, B 차를 뭐예요? 모서리를 긁어 나왔고 자, 다 앞뒤 아주 한 바퀴 돌렸어요, 모서리. 그 외제차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자, 뭐예요? 수리해 달라고. 자, 손해배상 해 달라고. 소송하면서 남한테 저당권 이전할지 모르니까 1-2번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선순위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하나의 주등기의 여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지는 거예요. 주등기 따진 게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 자,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그래서 어디 등기부 상에 1번 소유권 값이 자,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뭐예요? 환매, 예, 특약 등기가 있어요. 갑 앞으로. 그죠? 그 다음.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3번. 자, 소유권 이전. 총권에. 예, 가 등기를 뭐예요? 병한테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 이 등기부상에 예, 살아있는 권리는, 효력 있는 권리는, 자, 을이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물권자. 얘는 채권자죠? 환매권자니까. 얘는 뭐예요? 가등기자니 채권자. 얘는 물권자. 얘는 채권자죠? 둘이서.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4번.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그럼 과연 이건 누구의 가압류냐? 이 누구의 가압류냐? 4번. 당연히 소유권에. 주등기니까. 항상 소유권에 관한 건 주등기로 들어가요. 근데 소유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뭐 예컨대 소유권이 아닐까? 소유권이 아닌 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환매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뭐예요? 당연히 이건 부기등기죠? 2-뭐라고? 1-1에 가처분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만약에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예요? 3-1번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소유권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로. 소유권 아닌 건 뭐라고? 부기등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처분제한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 1번이다. 4번 별표하시고. 그다음에 5번 부기등기라는 게 아닌 거 우리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당연히 부기등기죠. 권리서면의 약정, 약정 특약은 뭐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 약, 내 눈에 약정 특약.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고 대항력이에요.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라고 대항력입니다.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 뭐라고? 대항력이 있다.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 대항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세는 당연히 부기등기, 전조세 부기등기죠. 네, 지상권을 목적으로 당연히 저당권 등기, 지상권 목적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고. 5번이 답입니다. 왜? 등기 전부가 말소될 때는 그 회복 등기를 뭐예요? 등기 전부가 말소됐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이에요. 1번 수익권자는 갑이에요. 자, 1번 무슨 등기? 1번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저당권이 뭐예요? 돈을 갖고 말소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2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걸 억울하죠? 갑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회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왜 1번이 억울하겠습니까?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항상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해요. 전부는 주등기. 일부 회복은 뭐예요? 부기등기. 일부 회복, 부기등기. 예, 전부는 주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부기등기가 아니다. 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별표하시고,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예, 없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 그랬어요. 자, 아. 이해관계를 승낙. 근데 이게 얘기예요, 지금. 자,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자, 1번. 저당권 등기 돼 있죠? 자, 예컨대 1억 2천이에요. 아, 1억 2천. 채무자 누구고? 채무자 뭐예요? 갑이고. 자, 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갑과 을이 예, 갑과 을이 만났어요. 재계약을 합니다. 자, 재계약하는데, 자, 이 갑이 을한테 얘기해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응? 1억 2천만 원. 자, 나한테 돈좀더 빌려달라. 자, 돈 빌려달라.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자, 1억 5천 원 됐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써 있는, 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1억 2천 중에서 일부가 있죠? 일부가 후발적으로 재계약을 해서 1억 5천이 됐어요. 일 불이자죠? 이거 고쳐야 돼요. 그게 바로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그 변경등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순위 권자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1억짜리가 있다는 1억짜리가. 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갑이 돈을 빌려달 때 1순위를 얼마를 본 거예요, 지금? 1억 2천 받죠? 근데 1억 2천 받고 머리 굴리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면, 아, 이 시가가 얼마니까, 시가가 지금 5억이니까, 1억 2천하고 나 1억하고 3억 2천이니까, 5억에서 3억 2천 빼면, 얼마야? 당연히 뭐예요? 1억 8천에 남아있죠? 그래요. 그 정도면, 아, 내가 뭐예요? 확보가 됐겠다. 이렇게, 저, 머리 굴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자, 이 변경등기를, 그냥 뭐예요? 변경등기를. 1-1번에서, 1번 뭐예요? 저당권의 변경등기에서 원인을 재계약을 해서 1억 5천을 해버리면, 부기등기 주기 다 그죠? 부기등기 주등기 따르니까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면 3천만 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이해관계의 승낙을 해주면 모를까, 안 해주면 뭐로 하라는 게, 안 해주면 주등기, 안 해주면. 그래서 거기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는 것은 권리변경뿐이 없다. 권리변경. 그 권리변경이 뭐냐? 아니게요. 권리변경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번의 전세권의 이전등기라든가, 2번의 명의자의 표시변경이라든가, 3번에 뭐예요? 거기 약정특약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 무조건 뭐가 나오면 약정특약이란 단어가 무조건 써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건 부기등기야. 약정특약 이렇게 외우셔야 돼. 약정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그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 약정특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부기등기하고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 대항. 그 다음에 채권액을 1억을 1억 5천으로 증액하는 그게 답이다는 게전 저당권의 변경등기 그런 권리 변경은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 내 승낙소와 판결서가 뭐라고 없으면 뭘 하라는 게 없으면 주등기 하라는 게 있으면 부기등기고 권리증권 부기등기죠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8번 문제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뭐예요 예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로 순서가
올바르게 짝재진 거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종료된 등기가 절차에 차고 뜨는 이유가 있어서 원시적이란 단어 나오죠? 원시적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자,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뭐를 고치는 거? 일부를 고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부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변경등기하고 이렇게 변경등기하고 이 경정등기를 볼때이 경자가 고칠 경자입니다. 이 고칠 경자가 이 고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사이고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요. 그래서 거기 가로 속에 원시적으로 일부의 실체관계사에 불일치한 것이 이를 시조하는 게 뭐라고 경정등기를 한다는 게 경정등기.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니은이. 응? 그럼 답은 뭐예요?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왜? 니은이 2번 아니면 4번이지. 그럼 답을 한 얘기 아니에요.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된 경우는 뭐예요? 말소된 게 하게 되면 건물 일부가 멸실돼. 일부 멸실이죠? 그래요. 일부 멸실은 그건 뭐예요? 전부가 아니니까 그건 변경등기 하는 거. 일부는 살아있으니까. 일부만 거치는 게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경정이고, 맨 뒤에는 뭐예요? 변경이니까. 맨 뒤에 디귿이 들어가면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맨 니은이 경정, 그 다음에 뭐예요? 후발적인 사유가 나왔으면 변경, 디귿, 기억은 전부니까 말소고, 맨 뒤에는 뭐라고? 디귿, 변경,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응? 자, 9번을 별표합니다. 응? 9번을 별표하시고.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했어요. 뭐라고? 사건의 목적. 무슨 목적?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사건의 목적 부동산이면 뭐예요? 공용자연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자 공용 그러니까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면 우리가 사건의 목적이 되는 사인과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 대상이 된다면 자 그게 이제 부동산 물권의 그 대상인데 공용자연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비록 뭘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용자연을 받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천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천 같은 것은 공용재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 공용재해를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테 빌려주지 못해요. 용익물권 등기는 안 된다니, 용익물권은. 다만, 우리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천을 뭐예요? 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는 가능하다는 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고, 뭐라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뭐만 안 된다는 게요. 용익물권 남한테 빌려주지 말아달라. 그 얘기 지금. 자, 그게 이제 1번에 관한 얘기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일필지 토지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설정하지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틀린 말이다. 아니게요. 왜? 자, 이 용익물권만이 자,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범위. 그러니까 땅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범위를 남쪽 250제곱미터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수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용익물권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지분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권리예요. 점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다다니. 그다음 자, 4번에 일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밝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일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뭐가 있다는 게요.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다는 게요. 이것만. 용익물권,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지. 절대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주의토지 투행권은 민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도 아무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4번이다. 자, 10번은 뭐예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상속 등기. 그래서 우리가 부일령 소수, 이거 왜 그랬죠? 부일령 소수지. 부동산. 부일령 저소지. 저 소수지. 부일령이라는 저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일령 저소지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아니게 보상 없다. 자, 그러면. 부일용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죠?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용익물권만,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그다음에 뭐 이전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당권과 이전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서 등기할 수 있고 용익물은 부동산 일부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마주 보는 거 있죠. 자 반대로 멀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이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이전등기는 일부 안 되고 그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뭐안 되고 용익물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존등기 뭐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고 지금 이거 좀 외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속 지분에 상속등기 할수 없다. 이따가 아니라 없다. 그다음에 건물의 특정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다음에 건물 소유의 목적이 농지에 뭐예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농지에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지 지상권 등기는 뭐예요? 있다. 그다음에 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유물에 대해서는 전유물 등기 그건 당연히 아니죠. 복도 계단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귀약상 공용 부분이 귀약상 공용물을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 용익물권 일부 부동산 일부 특정 일부 지상권이 있다는 거죠. 자, 11번을 이제 별표하시고 등기할 수 없는 거랬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지상권과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부기등기. 합의 지분은 절대 합의는 지분이 뭐예요? 등기부상에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공유 지분이 아닌 합의 지분은 등기부상에 지분을 안 쓰니까 그 지분을 뭐예요? 이 가처분을 할수 없는 걸로 되게 가처분해. 절대 합의 지분에 가처분이라는 거 없어요. 합의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공유 지분에 가처분은 당연히 가능하고. 등기된 임차권의 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등기 목적이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해해 두셔야 돼. 이런 거를. 뭘 이해해 두시냐면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각종 뭐예요? 물권이 다섯 개가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있죠? 자, 이런 뭐가 있어요? 이런 물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 목적이 여섯 개예요. 뭐라고? 보존. 이전. 설정 있죠? 자, 그다음에 변경.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소멸. 처분제 아니죠, 처분제. 자, 그러면 소유권의 보존등기, 소유권의 이전등기, 설정등기는 의거하는 거니까 소유권의 변경등기, 소유권의 뭐예요? 말소등기, 그죠? 그러면 자, 처분제에 있으면 모든 처분제야. 압류니 감류,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어요, 이거. 압류니 감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의 감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어요. 감류 가처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권에도 감유 가능하고 임차권에도 감유 가처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유 지분이 아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쓰질 않으니까 그걸 안 된다는 게안 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냐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2번이라고 13번 얘기 나오는데 자, 요새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봅니다. 등기 대상이 될수 있는 거, 대상이 될수 있는 건 개방형 축사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자, 개방형 축사는 그건 뭐예요? 그건 등기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IMF 때, 자, 시골 가서 귀농해서 살아라 했더니, 목장하는데, 뭐예요? 땅은 뭐예요? 땅은 토지인데, 그 개방형 축사 같은 거는 뭐예요? 벽이 없다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국가가 뭐예요? 특별법을 제정해갖고, 그것도 뭐예요? 건물에 해당하니까 돈 빌려주라고, 그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돼요. 그 다음에, 자, 13번에 등기 능력이 있는 거 그랬죠? 절대 그 앞에 비교해 볼 때, 거기 뭐예요?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거기 주택, 지붕주택 나오죠? 주택 앞에 지붕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대상이 돼요. 근데 1번처럼 조례식 패널 구조 건축물 주택 앞에 지붕 나오면 그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번만 되고 절대 어디 뭐예요? 3번에 호텔로 수순돼서 해안가 있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으로 구성된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폐유조선은, 무슨 유조선은? 폐유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할수 없어요. 자, 호텔로 뭐예요? 호텔로. 유조선이 호텔로 뭐예요? 아무리 개조돼도 건물 등기부상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다. 안죠.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은 별표합니다. 14번을 별표하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모두 오라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 발급 예약을 딱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걸 모른다고 당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걸 모른다고 시험 문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니은혜, 하천법상의 하천은 편입돼서 토지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이 임차권 할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 하천은 하천을 가진 사람은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자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하지. 우리 옛날에 봉익임사절처럼 대동강물 팔아먹고 독거물 풀으면 뭐안 된다는 게요. 그게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라는 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국가가 국유하천을 포기하고 하천을 개인한테 줬지만 그래도 관리만은 국가가 하겠다니 관리만은.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틀린 얘기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아, 그 지금 뭐예요? 아, 틀린 것을 모두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니은이 왜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니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지금? 5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3, 4, 5번이야. 3, 4, 5번. 자, 그러면 거기 자, D급번에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건물도 등기야 그 해탈 호텔 뭐라고 선박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요. 이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D급 빼야 돼. 그러면 4번 답 아니야. 그럼 뭐하고 3번하고 5번이죠? 그럼 뭐예요? 자, 3번이 답이냐 5번이 답이냐? 그럼 미음을 보면 돼. 미음은. 그러면 자, 틀린 거 보는데 일필지 토지가 일부가 목조란 저당권이나 재산권을 할수 있으나 그랬는데 절대 뭐는 안 돼요. 아, 저당권은 일필지 뭐안 된다 그랬잖아.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일용이니까. 용익물권 되니까 뭐는 뭐예요? 틀린 건 모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인터넷 통해 인감이면 그거 몰라도 뭐예요? 몰라도 자 뭐가 답이라는 얘기니까 그 3번이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절대 문제가 났을 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알고 접근해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기억은 당연히 뭐라고? 자, 뭐예요? 그 당연히 옳은 얘기예요. 인터넷을 통해 인감료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 결제할 경우에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료 작성을 완료했잖아. 완료했으면 뭐할수 없다는 게 이거 처리할 수 없는 거니까 맞는 얘기야. 그거 모른다고 답을 못 풀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응?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58페이지에 거기 16번은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도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그건 그거예요. 지금 민법 187조 있죠? 법률에 규정된 것은 등기 안 해도 물권 면제 생기는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 그런 얘기인데 자 거기 자 판례에 따르면 원인의 등기 원인의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 행위가 이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유권은 복귀한 걸로 보겠다. 예, 그건 당연히 뭐예요? 많은 얘기다, 이제.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제한한 약정 나오죠? 그러잖아, 아까. 약정이나 특약 등기 되면 뭐예요? 부기등기 하죠? 부기등기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제.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몇 조예요? 245조에 정해놨어요. 등기 없이 물권면제 생기진 않아요. 꼭 법에 그렇게 써놨어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한다. 예, 그게, 자, 틀린 사항입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민법. 187조 예외 규정에 245조가. 그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자, 그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 변동을 발생하지 그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 그대로 뭐예요? 뭐한 거예요, 지금?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꼭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임을 분할 판결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공임을 분할하더라도 그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자, 우리가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꼭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이 생겨요. 자, 그다음에 수용은 법에 정해 있죠? 등기 안 해도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시고 민법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해만 해주자, 이해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거기 등기 대상까지 있죠? 거기 158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